안녕하세요. 1월 27일 네 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제들이 좀 많으니까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투자처를 권유 혹은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예시의 하나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실을 단순화 압축하는 과정에서 불안정성이 존재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제가 모든 걸알수 없고 기억에 왜곡도 생기고 사실 관계를 정확하지 않은데 사실인 양 방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중요한 내용들은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리프렉입니다. 리프렉처. 미국의 셰일 오일이 보면 셰일 층에서 오일을 채굴하는 거잖아요. 셰일 층은 이렇게 퇴적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이 곳곳에 고대 생물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결국은 탄화수소, C하고 H의 결합체로 만들어진 게 가스든 오일이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유전에서는 그냥 우물 같은 커다란 데 하나만 뚫어가지고 쭉 채취를 하는데 반해서 쉐일층은 쉐일을 하나하나 깨면서 들어가야 돼서 생산 단가가 높았고 채굴하는 데 어려웠지만 최근의 기술의 발전으로 미국의 셰일 오일이 전 세계에서 상당히 큰 비중으로 확대되었죠. 이 셰일층에 관련된 얘기, 셰일 오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셰일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셰일 시추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셰일 가스,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셰일은 가볍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가스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스층에서 가스를 뽑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형을 조사해서 수직으로 시추를 하고, 가로로 가면서, 여기서 각각이 다 쉐일층이잖아요. 쉐일층을 뚫으면서, 이렇게 뚫으면서 파쇄하면서, 여기다가 모아가지고, 결국은, 가스나 오일을 갖고 오죠. 이때 사용되는 게 물, 그리고 모래,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수압 파쇄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나온 물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굴한 오일을 정유 과정을 거치는데요. 정제하는데요. 정제하는 것도 이번에 오일 얘기가 나오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열을 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LPG, 가스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휘발유, 나프타,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다른 것은 다 그냥 써도 나프타는 우리가 다시 나프타 크랙을 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것을 NCC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LPG 그리고 항공유, 등유, 요것들은 온도에 따라서 구별되고 각 온도가 됐을 때 모아서 다시 응축해서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재밌는 사실들은 최근에 SOIL 같은 경우에 보면 두 가지를 많이 투자를 했는데 하나는 잔사유 고도화. 그러니까 잔사유 고도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부가가치가 낮은 여기에서 다시 위에 것들을 뽑아내는, 재추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게 잔사유 고도화고요. 그 다음번에 SOIL이 하나 더 하는 게 올레핀 다운스트림 투자입니다. 올레핀 다운스트림 투자를 알기 위해선 NCC 크랙을 알면 되는데요. 잠깐만 살펴보면 정유회사는 원래 여기까지만 하고 끝이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인데 지금 SOIL이 하겠다라고 하는
올레핀 다운스트림은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것까지 갑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유 회사들이 정제뿐만 아니라 아래 단계의 화학 회사까지 진출하는 거죠. 이렇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회사들은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각 정유사들이 다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보면 나프타를 갖다 분해할 때 보면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은 분해하기 위해선 열 에너지를 가해야 되고, 열 에너지를 가하고, 갑자기 식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이 나옵니다. 에틸렌이 C가 두개 있는 거고, 프로필렌이 C가 세개 있는 거고, 부타디엔이 C가 네개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합물 스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에틸렌 프로필렌 결국은 여기 밑에 제일 많은 게 나오고요. 그다음번에 부타디엔, 그다음번에 여기 방향족들. 또 하나 재밌는 게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요. 뭐냐하면 PDH 공정이라고 LPG에서 프로필렌을 만드는 과정. 자, LPG는 우리가 보면 H가 8이에요. 그러니까 C3H8이거든요. 프로필렌은요, C3H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하는 과정이 수소 두 개를 빼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정에도 물론 열을 가하고 여러 가지 반응기를 거치지만 결국은 수소를 빼내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잘하는 효성화학은 수소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요게 활성화되려면 요거는 싸고 요거는 비쌀 때죠. 만약에 이게 반대로 가면 효성화학은 이익이 안 나옵니다. 자, 에틸렌 프로필렌이 되게 중요한데, 에틸렌 프로필렌 꼭 정제 과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석탄에서도 메탄올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쉐일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ECC가 많습니다. NCC가 아니라. ECC는 가볍기 때문에 무거운 게안 나와요. 뭐가 안 나와요? 무거운 얘네들은 안 나와요. 그리고 무거운 것들 비중이 적죠. 그러니까 에틸렌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프로필렌 좀 적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NCC와 ECC는 확연한 차이가 나오죠. 천연가스, 천연오일. 그러니까 쉐일가스, 쉐일오일. 그래서 쉐일이 가스, 그리고 기름으로도 쓰이지만, 밑에 크래킹해서 화학으로 될 때는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온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알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충 화학을 좀 둘러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그림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제하고 끓여서 LPG, 휘발유, 나프타, 중유, 등유, 아스팔트 한번더 해서 고도화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나프타는 다시 이렇게 온도를 끓이고 반응하고 그래서 그 밑에 것들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과정들이 파이프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제부터 이 화학까지는 다 산단지역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울산, 여수, 대산 뭐 이런 식으로 이 화학 산단지역이 연결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일이 이것을 탱크로 수송하면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다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쉐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쉐일을 뽑아내고 나면 이게 쉐일이 층층이 있잖아요. 이렇게 층층층이 있는 거를 하나하나 끄집어냈는데 이게 완벽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좀 남아있어요. 이 층들한테 가스나 오일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여기에서 원유를 추출합니다.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과 바로 요건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큰 건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 돼 있고요. 요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팡 터지는 거죠. 여기에 다들 구멍이 있고요.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남아 있는 것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채굴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을 아까 미세한 홀드를 통해서 터트리고 여기 있던 것들을 다 모아서 다시 원유를 채굴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리프랙처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리프랙처 셰일과 미국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증권의 윤재성 위원님이 쓰신 리포트를 한 페이지를 갖고 왔습니다. 윤재성 님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일단 여기서 보면 리그 카운트, 실제로 원유를 채굴하고 있는 리그 수가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은 최대다. 자, 이것은 DUC의 감소. DUC가 뭐냐면 Drilled but Uncompleted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은 뚫었는데 채굴은 안한 그런 미완결 유정들이 지금 많이 감소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리그 카운트가 막 늘어나기 어렵죠. 왜냐하면 DUC가 굉장히 감소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그 카운트 없이도 지금 보면 과거에 알았던 리프랙처를 다시 사용해서 드릴링, 인건비, 파쇄, 모래 비용들을 적게 투자하고 원유 생산을 최대로 했습니다. 아, 결국은 이쪽도 기술이 발전해서 생산 단가가 더 떨어졌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불안과 또 후티 반군이 오늘은 영국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과거에 만약에 홍해가 저렇게 폐쇄될 정도라면 유가가 훨씬 더 많이 뛰었을 텐데 아직도 80불 이내입니다. 물론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보다 미국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생산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은 과거보단 제한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홍해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유가가 많이 오르진 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